우리가 지켜줄 형편이 못돼서. 네 딸 월세 살면 좋겠니? 이 집 팔아서 우리 집값 보태는 거야? 집은 네 명의로 해야 돼. 집! 무조건 공동명의로 해. 네 돈 그냥 달라는 거 아니야. 빌리는 거지. 아, 대출자 때문에 피말라 죽겠어요. 박지민 씨 월급 은행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집 팔아 빚 갚으라고요? 집 사달라고 막무가내로 떼쓰기 누군데? 그래! 꼴도 보고 싶으니까 당장 이혼해! 양육비 주자니? 꼴랑 50만 원이요? 난 못해. 나는 절대 못 키워! 대체 애를 어떻게 모셨길래 병이 다 납니까? 그렇게 걱정됐으면 직접 키웠어야지. 꼴랑 50만 원 주면서 키우라는데 어시그나고 키우게요? 너 자꾸 이러면 저 집 노가리 또 놀아나! 정 끊을 땐 니도 안 놀아보고 끊어야지! 얼른 가! 아, 엄마! 정말 모르겠냐? 민호가 왜 저 지경이 됐는지? 민호한테 엄마 손이 필요했어. 다른 누구보다 엄마인 당신 손이 필요했다고! 당신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머니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면 다시 합치겠습니다. 뭐니? 더 이상 저희들한테 경제적으로 기대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낸 저희들 대출금도 갚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자기 카드랑 통장 다 나한테 줘야겠어. 나 못 믿어. 전에도 나 몰래 했잖아. 그리고 또다시 자기나 시댁 잘못으로 헤어지잔 말 나오면 자긴 몸만 나가기로. 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머니한테 당하고만 살진 않을 거니까 자긴 내가 하는 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 알겠어? 이 고들고 난한 세상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근데 엄마 혼자 두고 온 게 자꾸 마음에 걸리네. 우리가 엄마랑 합치면 안 될까? 무슨 말이야 그게? 아들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어? 돈 사고 내서 따지니까 물 끼얹고 자기 새 장가 보내겠다고 애까지 나한테 키우라신 분이야. 며느린 며느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야. 절대 친딸 될 수 없고 친엄마 될 수 없어. 엄마 생활비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 그건 반대 안 할게. 100만 원으로 누구 코에 붙여? 너 코딱지만한 돈 주면서 지금 잘난 척 하는 거냐? 그 돈이 코딱지만해서 싫으면 어머니가 좀 버시든가요. 어디 두고 보셨구나. 네 돈만 돈이니? 아유, 날씨가 덥네. 저 시원한 거 좀 주세요. 무슨 맛이 이래? 하나도 안 시원하네. 얼음 좀 많이 넣어서 시원하게 좀 만들어줘요. 얘, 내가 네 종이냐? 야고르지? 아유, 옷이 덥나? 왜 이렇게 더워? 엄마, 날도 더운데 여름 옷 입으시지? 내가 여름 옷이 어딨어? 그럼 한 벌 사입으세요. 짓구리만한 생활비 받아서 옷 사입을 돈이 어딨어? 어머니, 내일 저랑 같이 가서 쇼핑해요. 그럴까? 아이고, 내일 쇼핑도 가야 되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아, 안방은 내가 쓰마. 넓은 침대에서 자는 게 습관이 되나서. 아들? 엄마랑 안방에서 같이 자자. 애기 자다 깨면 너 잠 설치지 않니? 그러죠 뭐.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친구들한테 자랑 제대로 해야겠다. 어머니, 이쪽이요. 내려가는 쪽 이쪽이지 않니? 현우 씨가 어머니랑 쇼핑하는 김에 제 옷도 한 벌 사래요. 앞으로 어머니가 쇼핑하시면 전 그 10배로 사려고요. 어머니 아들 거둘려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세요. 참외가 참 달지? 응. 나 이거 먹어봐. 엄마! 오셨어요? 그래. 현우가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하고 밑반찬 좀 해왔다. 밥들 먹었니? 네. 난 아직 못 먹었다. 밥 좀 차려라. 식은밥뿐이에요, 어머니. 난 식은밥 싫다. 새로 밥 해다오.
그럼 시켜드릴게요. 뭐?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는데 저도 8시부터는 무조건 쉬려고요. 오늘은 안방 안 돼요, 어머니? 우리도 사생활이 있어.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거 정말 불편하고 힘들어. 근데 열쇠는 왜 바꿨니? 고장이 나서요. 나도 열쇠 하나 타오. 친정 어머니 하나 드리고 저랑 애 아빠 하나씩 하고 없어요. 전화하고 오세요. 그럼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알았다. 내가 꼭 연락하고 가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네, 어머니. 괜히 기싸움 하지 말고 솔직히 말씀드려. 오는 거 불편하다고. 혼자 사시니까 아들한테 더 집착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막아야지. 정에 얽매여서 어영부영 넘어가다간 괜히 더 힘들어져. 우리 딸 잘할 수 있어. 제가 너무 불편해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네가 모자지간 갈라놓을 심사가 아니면 이럴 순 없지. 그럼 어머니는 저랑 현우 씨 사이 갈라놓고 싶어서 이러세요? 뭐라고? 왜요? 저희들 헤어지면 어머니가 현우 씨를 치마 폭에 감싸고 사시게요? 어머니 그러시면 세상 사람들 흉봐요.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우리 아들 현우가 누구 편을 드는지 한번 보자. 네가 못 오게 하면 내 아들 우리 집으로 오게 하면 되지. 아들, 바빠? 엄마가 된장찌개 맛있게 해놨다. 먹으러 와. 응? 오늘 기다리지 마. 엄마 내서 자고 할 거야. 네, 엄마. 아들, 큰일 났다. 이 엄마 다 죽게 생겼다. 지금 민호가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가. 넌 네 아들만 중요하고 이 엄마는 안 중요해? 엄마가 아파서 꼼짝도 못한대. 나중에 전화할게. 그 화장품 당장 버리세요. 그래야겠어. 내일 일요일인데 자고 가. 집이 커서 엄마 혼자 너무 무서워, 아들. 어머님 괜찮으셔? 어디가 아픈 건데? 화장품 알레르기래. 그거 갖고 열이 펄펄 끓는 애를 두고 오래? 그걸 누가 알았어? 자기가 맨날 어머니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니까 이러시는 거잖아. 그래, 내가 없어지면 되겠네. 네가 오죽 못 살게 그랬으면 집을 나가. 사돈 어른, 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일주일에 며칠씩 시댁에 가 있는 남편 보고 좋아라 하겠어요? 최서방이 얘보다 사돈 어른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얘들 또 갈라서게 만들고 싶으세요? 제발 얘들 지들끼리 잘 살게 내버려 두자고요. 제발. 이젠 다신 내가 집으로 애비 안 부르마. 시어머니 하나만으로도 힘든데 그 잘난 시누까지 돌아왔으니. 우리 딸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도 이제 힘이 난다. 미국서 나왔는데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 오늘 시간 돼? 어쩌지? 민호 엄마가 많이 아파. 얼마나 아프길래 외국서 온 신호도 못 본다 그래? 몰라, 좀 아픈가 봐. 하긴 무슨 전화를 그렇게 해. 뭐가? 이게 좀 아픈 거야? 열이 39도까지 오르는데 안 그래도 어머니랑 사이 안 좋아져서 힘든데 그냥 아프다고 하면 오는 게 싫어서 핑계대는 줄 알잖아. 괜찮아, 뭘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 아프단 거 다 거짓말이야. 나 못 오게 하려고 집 열쇠까지 바꾸는데 그깟 거짓말 못하겠니? 꼴 보기 싫으니까 올케 내 상견례 때도 오지 말라 그래. 그래도 상견례 같이 가야지. 그럴 필요 없어.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 엄마 심정 알지. 어디가 휴일에? 어? 상견례. 누구 상견례? 현주. 아가씨 상견례? 아,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어, 빨리 준비하니까. 저기, 이따가 장모님이랑 같이 바람이나 쐬러 가. 왜? 아가씨가 나 오지 말래? 몰라. 다녀올게. 아가씨,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그런데요? 아가씨, 상견례 잘했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너 보험 하나 들어라. 계약서 쓰자. 보험? 엄마 보험에? 뭐라도 해야지. 등교하십니다. 박진민 씨 맞으시죠? 아니요. 엄만데요. 어머니 왜 나한테 물어보시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 신경 쓰지 마. 그냥 실적 올리시려고 한 거야. 엄마가 보험료도 내신대. 돈은 엄마가 내고 보험 혜택은 자기가 받고. 좋잖아. 나랑 민호랑 장모님 것도 들었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들, 현주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 달부터는 니들 식구 보험료 넣는 거 아무래도 힘들겠어. 우리가 그럴 여유가 어딨어. 어머니 생활비 들어야지. 어? 친정엄마 애 보는 비용 들어야지. 그럼 우리 한 달 생활비도 빠듯해. 그럼 장모님 드리는 돈을 좀 줄이든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솔직히 부모가 돼서 손주 좀 그냥 봐줄 수도 있지. 그럼 자기 엄마 왜 못 봐? 민호가 우니까 그렇지. 네? 엄마가요? 미안해. 아가씨 결혼식 자기 혼자 가야 되겠어. 알았어. 할 수 없지 뭐. 췌장암입니다. 원래 증상이 없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죠. 수술을 해도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머니. 네가 시집 좀 이겨보겠다고 하나뿐인 신우의 결혼식도 안 와? 딸 교육 하나 제대로 시키셨네요. 네, 잘난 딸도 서 좋으시겠습니다.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 맨몸으로 쫓겨나요. 못난 놈. 쫓겨나려면 얘가 쫓겨나야지 왜 네가 나와? 저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치료비가 어떻게 되나 해서요. 치료비는 서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불해드릴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수익자가 박지민 씨에서 김경자 씨로 바뀌셨네요. 만약 어머니께서 암으로 타계하시면 보험금은 김경자 씨가 수령하게 됩니다. 수익자를 어머니 당신 이름으로 바꿔. 네? 날 고소해요? 삼형수 씨고 본인 허락 없이 드셨다고요? 영등포 경찰서로 좀 나와주셔야겠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떻게 시애미를 고소할 수가 있어? 그럼 어머닌 우리 친정 엄마가 죽길 기다렸어요? 우리 엄마가 아닌 걸 알고 수익자 이름을 어머니로 바꿔요? 돈은 우리더러 내게 하고 보험금 5억은 어머니가 가지시겠다고요? 네 엄마 생각도 못한 보험 내가 계약했다. 그러니 그 보험금 누가 봐도 내가 타는 게 맞잖아. 어떻게 살아계신 엄마를 두고 그런 말을. 내가 틀린 말했어? 가망 없으시다면서.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해. 어머니랑 인형 꿈꾸 나랑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고 못 만나가든지. 나야 어머니야. 각서까지 쓰면서 다시 노력했지만 바뀌지 않는 걸로 봐서 이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권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꼭 중심을 잡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도저히 어머니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은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사시는 것이 다른 여성을 위해서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